저는 지금 후쿠오카 유후인에 와 있어요. 아침이라 목이 완전 잠겨가지고 말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지금 여기가 생각보다 더 덥고 햇볕도 막 쨍쨍해서 선케어를 좀 꼼꼼히 해줄 건데 바닐라코 헬로서니 에센스 선스틱을 발라줄게요. 이 선스틱이 이렇게 아침에 붓기 제거할 때 되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최근에 머리색을 이 색으로 바꾸고 나서 이 보라색 베이스를 안 쓰면 얼굴이 진짜 지금은 새벽 5시입니다. 제가 여행가서 항상 겟레디윗미 찍어야지 찍어야지 했는데 맨날 아침마다 늦게 일어나고 아침마다 괜찮다는 합리화를 해서 못 찍고 있었는데 오늘은 드디어 성공했어요. 제가 지금 이 머리색으로 바꾼 지 한 5일에서 6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머리색이 바뀌고 나서 엄청 즐겨하는 메이크업이 있어요. 그 메이크업을 오늘 할 겁니다. 그리고 우선 다크서클만 먼저 발라주고 나머지 컨실러는 좀 말려준 다음에 덮어줄게요. 드디어 파데를 발라줄 건데요.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왔어요. 요거는 슈에무라 모공 파운데이션, 이거는 네이처파데 공병에 더러운 거. 얘네 둘을 섞어서 발라줄 거예요. 어쩌다가 이 두 개를 섞어서 발라보게 됐는데 지속력도 엄청 좋고 피부가 답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합으로 되게 잘 쓸 것 같아요. 맞다. 오늘 낀 렌즈는 오렌지의 버드캣 그레이예요. 원래는 이 제품 브라운을 되게 잘 썼는데 그 렌즈는 너무 웜웜한 컬러여서 이 색으로 바꾸고 나서 아예 그레이를 더 자주 끼는 것 같아요. 파우더를 해줄게요. 이제 한 2시간 반 뒤에 여기 방으로 조식을 가져다 주시네요. 근데 지금 너무 배고파서 너무 빨리 먹고 싶어요. 너무 배고프다. 오송보송해졌어. 빛이 계속 밝아져서 얼굴이 허여물근하네요. 이제 제 사랑 얼스를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 머리색이 좀 튀니까 이 얼스로 해주는 게 눈이 제일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눈두덩이에는 얼스만 하고 나갈 때가 많아요. 이거 브러쉬 마이다스 툴 아이 브러쉬인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발색도 되게 잘 되고 섀도우가 뭉쳐서 발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뷰러. 이제 블랙 아이라이너로 여기 위 점막이랑 꼬리를 해줄게요. 언더 점막은 이따가 다른 걸로 그릴 거예요. 오늘은 저희가 여기 유후인에서 다시 하카타로 넘어가는데 오늘은 오모치 해변도 갈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오늘 꼬리는
그냥 눈매에 맞춰서 슉 빼줬어요. 이제 언더 점막도 채워줄게요. 언더 점막은 약간 더 연한? 웜브라운 컬러로 이렇게 쓱쓱 그려주면 편해요. 그래서 이거 케어마일 베를린 컬러를 언더 점막에만 벌써 두 통? 세 통째 쓰고 있는데 안 번지고 색깔도 자연스럽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언더 점막에 이제 애교살 섀도우를 발라주면 좀 언더에 진한 기가 좀 없어져요. 눈썹 빨리 그려야겠다. 이게 지금 깨지긴 했는데 진짜 딱 이런 아이보리 오로라 펄?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 펄감인데 엄청 자연스럽고 예뻐요. 원래면 요즘 여기서 마스카라만 하고 끝내는데 여행이니까 여기 있는 색조들을 좀 써볼게요. 아니다, 그냥 여기 있는 갈색 섀도우만 조금 발라줄게요. 그리고 여기 쌍꺼풀 뒤쪽에만 살짝 발라줄게요. 오늘 뭔가 좀 핑크도 빡빡 바르고 싶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정말 가고 싶어 했던 모모치 해변에 가서 사진을 정말 많이 찍고 싶었는데 약간 도전을 하기엔 지금 두려워서 하던 대로 해줄게요. 그리고 삼각존은 아까 그 브라운 컬러랑 여기 있는 붉은 컬러를 살짝 섞어서 해줄게요. 마스카라는 두 개를 챙겨왔어요. 제가 요즘 완전 푹 빠진 조합인데 우선 컬픽스 브라운을 1차로 발라줄게요. 컬픽스 브라운이 되게 베이스로 쓰기 좋아요. 컬 유지력도 좋고 마스카라가 너무 진한 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브라운으로 1차로 해주고 그 위에 검정을 살짝 덮어도 좋아요. 그리고 네오젠 마스카라로 한 번 더 코팅해줄게요. 눈썹은 지금 딱 헤어 컬러에 맞는 거를 못 찾아가지고 우선은 이런 에쉬모카 컬러의 브로우로 한번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핫핑크 컬러를 묻혀서 눈썹에 살짝 그려줄 거예요. 그냥 약간 붉은 색감만 살짝 보이게. 이제 브로우 카라를 해줄게요. 이거는 그냥 원래 검정 눈썹 살짝 밝게 하는 정도? 그 정도로만 해줄게요. 이제 하이라이터를 해줄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헤라 하이라이터. 슉, 슉, 슉. 그리고 턱에도 해주고 요렇게 삼각형을 좀 길게 넣어줄게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블러셔를 할 건데 우선 요즘엔 1차로 이 누드피치를 많이 써주고 있어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누드피치 컬러. 이게 약간 쉐딩 효과도 있고 차분하게 해주면서도 되게 귀염귀염해 보이는 블러셔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광대 라인이랑
볼 안쪽을 약간 이어줘서 바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에스쁘아 블러셔를 발라줄 건데요. 그 얼마 전에 블러셔 추천 영상에 나왔던 그 블러셔예요. 얘를 진짜 조금만 톡톡 이렇게 해주고 탁 해주고 살짝만 얹어줄 거예요. 자, 이제 쉐딩을 해주기 전에 립을 바를 건데요. 제가 이렇게 염색을 하고 나서 제 인생 컬러를 찾았어요. 요거 두 개입니다. 하나는 어뮤즈 매트 립 컬러인데 111번이에요. 매트 립인데도 뭐 주름이 팍 일어난다거나 각질이 막 팍 일어난다거나 이런 현상이 없어요. 우선 이거를 1차적으로 해줍니다. 요 어뮤즈는 요런 색이었고요. 요런 색. 이제 이 위에다 발라줄 거는 아이님의 제품인데 요거는 요런 색이에요. 제 헤어 컬러랑 가장 비슷한 컬러. 요거를 안쪽에다가 발라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 우선 진한 컬러를 여기 턱선에 발라줄게요. 이렇게. 여러분 빛이 이상해요. 화장은 이렇게 다 했고요. 이제 옷을 입어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고데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고데기를 가져오면 여기서 온도가 낮은 건 당연한 건데 제 거는 진짜 너무 낮아가지고 어제 물결펌 하는데도 되게 힘들었어요. 이제 6시 40분이 됐어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미니 고데기로 물결을 한번 잘 해볼게요. 물결을 했어요. 감격이다. 제가 드디어 머리도 다 하고 옷도 다 입고 왔어요. 산책을 해볼까요? 힘이 좋겠다. 이제 슬슬 그냥 돌아다니다가 주식을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도 제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빨리 다음 영상을 더 재밌는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올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뿅.